어느덧 카푸 채널 200번째 콘텐츠가 되네요. 그래서 좀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현재 2024년 한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모든 것이 다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카푸 채널 200번째 콘텐츠는 이정현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입니다. 그 이전 한국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정말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였죠. 더군다나 주인공이 심연아 배우님인 미술관 옆 동물원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영화를 안내하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느 결혼식장 비디오 화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안성기 배우님이시네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가요? 야, 심은아 배우님이다. 그는 아직도 내 존재를 모른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럼 심은아 뭐 배우님과 안성기 하셨어요? 배우님이신가요? 아, 결혼 비디오? 난 소용없는데. 선배님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철수는 이성재 배우님입니다. 아니, 날짜 되면 은행으로 딱딱 넣어야지. 내가 이렇게 손수 받으러 다니면 되겠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날짜 지키라고 해요? 아니면 방 빼? 아, 제가 지금 낼게요. 얼마요? 이렇게 보증금 싼 데가 또 어딨다고? 30. 이래도 되나 몰라. 이성재 배우님도 세기 말에는 정말 잘 나가는 청춘 배우님이셨죠. 유다해! 다해? 이 영화의 심은아 배우님의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춘희입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둘이 초면이야? 누구세요? 다이 아직 안 왔는데. 그 사람이 이사 갔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요. 아니, 언제? 두 달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거긴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디로? 그건 나도 모르죠. 빨리 나오라니까요. 근데? 아, 다혜 씨? 잠깐만요. 어떤 남자분이. 아니요, 바꾸지 마세요. 한철수 그 친구에게 그냥 전해주세요. 이거 좋아.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요. 다야! 다야! 철수. 그 당시 최고의 청춘 여배우가 이렇게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전화 없었어? 왜 자꾸 남의 집에 들락거려요? 다혜를 만나야 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휴가도 며칠 안 남았는데. 휴가가 언제까지인데? 열흘밖에 안 남았다. 시나리오 써? 아니, 뭐 한번 공모에 내보내려고. 여보세요? 다혜 씨? 왜꼭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몰라. 다혜 씨가 나도 꼭 나와야 된대.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나오지 마. 아니, 나야 좋지만 그럼 다혜 씨가 안 나타날걸. 왜 남의 연애 사건에 끼어드시는 건가요, 무슨 신 말이 있지? 배우님? 아무거나 입어. 이거? 그래, 그거. 이건 어때? 아니, 아무거나! 야, 너그 빨간 게너 아무한테나 어울린 줄 아냐? 야, 넌 양말도 없냐? 맨발로 가게? 빠는 게 귀찮아서 가자.
너 맨날 짝사랑만 하지? 네가 어떻게 알아? 뻔하지 뭐. 남자들 깨어있을 시간에 맨날 자고 앉았으니. 근데 언제부터 이 두 사람은 말을 놓고 있는 거죠? 뭐해? 어? 뭐하냐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의미가 있어 보여. 아, 다야. 다혜는 송성미 배우님이시군요. 우리 그만 화해. 야, 그때는 잘 나가는 여성 캐릭터는 다 담배를 물었죠. 네가 먼저 연락하기만 기다렸어. 근데 그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하냐? 난 어떡하라고? 그럼 저는 이만. 그 방 진에게 괜찮아요? 아, 예, 덕분에. 그런데 가구들 그렇게 다 주고 가셔도 돼요? 어차피 결혼하면 새로 장만할 거라서요. 뭐? 나 곧 결혼해. 이렇게 보자고 한 건 이거 돌려주려고. 그럼 난 준비할 게 많아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쿨 하시네요. 여기로 마셨어. 이게 위로? 녹지도 않는 걸 강에다 버리면 어떡해. 오라, 환경보호? 후회되면 네 것도 마저 던져. 그럼 둘이 같이 있게 되잖아. 이 영화의 명장면이죠. 야, 어디 가? 어? 동물원 이쪽이야. 뭐? 놀이동산 가게? 네? 미술관? 너 피카소 알아? 그래, 너 절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이때보다도 지금의 남녀의 시각 차이가 더 커진 것 같네요. 실컷 봤냐? 넌? 오늘 다혜랑 여기 오려고 했었는데. 야, 그 미술관 같은데 뭐 하러 가냐? 그럼 동물원은? 비교. 아, 전망 좋다. 창 밖으로 이런 데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얘기 하나 써봐라, 시원하게. 지금껏 끝내고 나면? 그런 얘기 끝까지 써봤자 별 볼 일 없을걸. 뭐? 너 내 거 읽었어? 지금껏 당선 안 돼. 왜? 아무도 안 좋아할 거니까. 팩트 폭행. 섹스 신 없지? 그런 게 왜 필요한데? 거봐. 야, 사랑 영화에 그런 게 없으면 누가 뽑아주겠냐? 나도 돈 내고는 안 본다. 성욕은 본능이야. 식욕과 같은 거라고. 뭐? 어떻게 성욕하고 식욕이 같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넌 식욕이 그렇게 강하니? 넌 물컵도 없냐? 있었는데 다 깨졌어. 아까도 나 이때껏 마셨는데. 나 오늘 이 안 닦았는데. 내가 월급날이 늦어서 항상 월세를 늦게 내거든. 근데 이번에도 늦으면 내쫓는다고 했어. 그게 내일까지야. 안 그래도 싹싹 빌어야 되는데 군 식구까지 있으면. 겨울 거야? 겨울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냈어. 뭐? 왜? 딴 데 가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쪽도 없잖아. 받아다 줄게. 어떻게든 구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재밌어? 너 이거 본인 얘기지? 재밌지? 얘 계속 이럴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거 완전히 초짜구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채요? 뭐? 그럼 아니야? 역시 팩트 폭행. 내 안 들은 걸로 하겠어. 결혼한다는데 뭐 다 끝난 거지. 서로 너무 상처 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 사랑은 결코 안 이루어져. 보좌관이 널 절대로 안 좋아할걸? 왜냐?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 너 한 번도 체인 적 없다고 그랬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와, 나는 너처럼 여자 같지 않은 여자 정말이지 취미없어. 너 내가 진짜 개길 거라고 기대했나 보지? 정말? 심은아 배우님인데? 네가 왜 채였는지 너무나 알겠다. 야! 우리 착한 춘이 흔들리지 마요. 왜 안 가? 여기가 네 땅이냐? 너 내가 여자를 안 보인다고 했지? 지금 그거 따지자고? 누구라도 너 같은 애한텐 됐어. 요만... 그럼 올라가자.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숙박비 내는 걸로 쳐. 그리고 절대 아무 일도 됐어. 과자 타자까지 쳐줄게. 내가 여기서부터 내놔. 그리고 난 침대에서 잘 거야. 그리고 베개는 내가 쓸래. 좋아. 그리고 청소 좀 해. 먼지 투성이 아주. 뒤지던 곳만 뒤지면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야. 너에게 위로가 되길 바래.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시는군요. 누니? 미쳤냐? 그냥 물어봤어. 이 뒤가 더 멋있다. 들어봐. 그만해. 넌 사랑을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해. 그게 다라고 여기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언제나 그 모양인 거야. 언제나? 그 모양? 또 떨어지고 싶어? 너 여러 번 떨어졌지? 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언젠가 그 시간 너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나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이겨봐. 뭐 하게? 기왕에 타이핑 쳐주는 건데 뭐. 대신 상금 타면 보는 척하기 없기다. 그럼 나 혼자 하면 되지. 내가 그게 썼잖아. 한두라? 나 여기다 하면 돼. 이게 더 편해. 이건 어때? 미술관이나 동물원? 그녀는 기대하는 건 많지만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성격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무슨 일이 일어나주기를 기대하며. 그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미래에 대한 설레임도 없는 서인공은. 누구? 서인공? 그 보좌관 이름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보란 듯이 여기저기 써놨던데. 어쨌든 안 돼.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해. 뭐 어때? 더 좋지? 이때 청순한 캐릭터의 영화 속 여자들은 자전거를 탔지요. 잠깐, 그는 음악을 싫어해. 전형적인 남자 T와 여자 F의 로맨스네요. 그는 이웃과 멀리 떨어져 산다. 마치 인디안처럼. 거울대 사물함 있는 거 알아? 변기에 좀 정리 좀 해. 변기 무너지겠다. 뭐? 그런 게 다 있어? 어? 우와, 여태 이걸 골랐네? 이 당시부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우연찮게 한 공간에서 살면서 사랑에 빠진 스토리가 나오기 없겠어? 시작했죠. 비가 오잖아. 그 잠기에 그 소리가 들려. 빗길이로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참 좋아. 빗소리를 들으면서 스탠드 불빛 아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게. 세수하네. 네? 예. 예, 정말이에요? 예. 예, 고마워요. 예. 뭐 좋은 일 있어? 내일 그 보좌관이 나온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목욕탕! 나야. 다야, 끊지 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자. 우리 항상 가던 강변 카페 있지? 내일 거기서 기다릴게. 8월의 크리스마스에도 시모나 배우님은 목욕탕을 가시더니 이 영화에서도 애용하시네요. 우산이 하나밖에 없잖아. 장 보러 가자. 때 목욕을 하고 나면 한 달치 식량을 쌓아놓은 것처럼 든든해.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이거 좀 써. 자. 뭐? 가면서 말리란 말이야. 젖은 채로 가면 집안만 지어보내죠. 가뜩이나 청소도 안 하면서. 아, 창피하게. 아우, 팔 아프다. 이 씬들도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아, 뭐해? 사람들이 볼까봐. 아, 이러면 되겠다. 주인공. 그런 성격이 사랑 영화에 어울리나? 여자한테 고작 이럴 것 같아. 손 잡아줄까요? 입 맞춰줄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아, 돌려가면서 고루고루 말려. 덜 안 좋아할 것 같은 놈들만 골라가며 짝사랑하는 거. 아무리 약 올려도 소용없어. 상태가 아주 심각하구만. 응? 너 그 사람은 어디가 이렇게 좋은데? 나랑 비슷할 것 같아서. 남의 결혼식만 쫓아다니는 거? 응? 야, 너 그러지 말고 직접 말을 붙여봐. 사귀자고. 맛있겠다. 아유, 정말 귀여워. 뭐, 그 사람이 너랑 상의돼도 문제다. 하는 짓 하며. 아마 그 사람 여기 와보면 아주 탈환할걸. 응? 그럼 뭐 나이랑 성별을 존재하고 수가 있어야지. 나이를 헛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너는 오늘 같은 날도 늦잠이냐? 아, 새벽까지 쓰다가 잤단 말이야. 거기 가는 시간 충분해요. 예? 태워다 줄게. 어차피 다혜 만나러 나가야 되거든. 어, 그래? 잘 됐네. 어제 전화 왔더라고. 이거 안 갖고 가? 어, 그만. 아니야, 이게 뭔데 이게? 어, 웃긴 장만 따놓은 거야. 울적할 때 보려고. 울적할 때? 그런데 파랑으로 어떤 게 더 낫니? 어? 아, 맞다. 파란 게 더 낫다 그랬지? 근데 빨간 게 더 여자다워 보이지 않을까?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어? 어때? 좀 티나? 아니, 오늘 같은 날 좀 타도 돼, 그치? 너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알아주겠냐? 넌 그 사람한테 이미 여자가 아니야. 잘해야 한표 행사하는 유권자일 뿐일걸. 그리고 그런 정치 보좌관이랑은 잘 돼봤자 별볼 일 없어. 왜 이렇게 독설을 썼는지. 문 딱딱 맞춰 열어주고 잡아주고 비 올 때 우산 확실하게 씌워주고 뭐 그런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뭘? 그러냐고요. 야, 야 틀린 말 아니야. 그 사람들 그게 생활이야. 준이야, 타! 야, 타! 내가 태워다 줄게! 어? 어? 저거 타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못된 놈은 아니네요, 철수. 아, 뭐야? 왜 춘이를 따라가는 거지, 철수? 대학 다닐 때 이 카페도 가끔 들렸었는데요. 그립다, 나 20대.
다시 태어나도 조용감하고 결혼할 거예요. 아, 한평생 초성질 맞추느라고 고생을 해서 이제 좀 맞출 만한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고생을 한담.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요? 준이야, 아파. 왜 남의 걸 함부로 만지고 그래? 성질까지? 그런데 물은 좀 컵에 따라 마시지. 애플파이 안 샀어. 그게 더 비싸서 감자튀김이랑 못 바꾼대. 아, 그리고 주스가 안 된대. 그래서 커피를 가져왔어. 뭐야? 왜 갑자기 잘해주지? 애플파이가 시간이 좀 걸린대잖아. 넌 내가 커피라고 했다고 그대로 속어. 어떡하냐? 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날 믿어주니 고맙다, 야. 그 사람 나를 보지도 못했어. 우린 너무 멀리 있었어.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도 못했어. 네 말이 맞을까봐. 어라, 이 분위기. 다일 씨랑 얘기 잘했어? 어. 야,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시작도 안 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나. 미련 없어? 당분간은. 정말? 없으려고 해. 끝까지 가보기 전엔 미련이 남을 텐데. 뭐? 남자들이란 같이 잡아야 미련이 없지. 헤어지든 말든. 그만해. 난 그런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직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데도. 정말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런 생각도 이해해 줄 거야. 넌 사랑으로 섹스 이외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구나. 이제 여기부터 스포일러입니다. 의외로 이 영화 보기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다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끝까지 달립시다. 뭐야? 이 어둠 펑크만 정리야? 가만히 좀 있어. 아, 이러지 마, 싫어. 아,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좀. 아, 이게 아니지. 벌써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언젠가 필요할 거 미리 써두는 거야. 섹스신 하나 없이 어쩌려고 그러냐? 요즘 관객들이 어떤데? 에이, 그래도 안 돼. 왜 또 풀이 죽었어요, 준희 씨? 우리 차 마시자. 왜 그래? 오늘 이러고 갔다가 그 남자랑 마주쳤어. 어제도 비슷했어. 인사했어? 야, 그게 어디야? 축하한다, 야, 응? 하필 이러고 갔는데 마주치냔 말이야. 이젠 그게 불만이냐? 잔뜩 신경 쓰고 간 날은 눈도 못 마주치고 꼭 이렇게. 아, 머피의 법칙 그거 춘희의 법칙으로 바꿔야 돼. 공중전화나 화장실 앞에 서 있으면 언제나 내 줄이 제일 늦어. 지하철을 기다릴 때도 반대편 차가 꼭 먼저 와. 생일통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촬영에 걸리고 그것도 아침 야외 촬영부터. 아, 그래서 오늘도 생일통 있어? 무슨 그림이 이렇게 유치해? 안 깨지는 걸 달라고 그랬더니 유아용을 주더라. 갑자기 커플 먹컵? 무슨 생각해? 다 해. 걔를 왜? 미술관 다 해. 여보세요? 춘희 씨? 네. 저 유다인데요. 철수 씨랑 연락해요. 예? 저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바꿀 필요 없어요. 많이 기다렸을까 봐 걱정했대. 아, 내가 할 일 없냐? 기다리고 앉았게.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걱정했대요. 휴가가 언제까지래요?
휴가가 언제까지니? 아니 나도 바쁜 사람이야. 광주라고 해. 나 내일 들어가. 잘 됐네요 춘희 씨. 나도 그 친구 있을 때 시골 얘기는 좀 그랬거든요. 마음에 걸렸어요. 다행이네요. 잘 들어가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아 저. 뭐래? 어 잘 들어가래. 어디 가? 어 그냥 좀 어슬렁거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뭘 타고? 자전거. 아유 이제 둘이서 드라이브까지? 야 못 살아 정말. 야 같이 가. 완전히 끝장났어. 이젠 정말 폐차장감이다. 아 자전거 타고 올 걸.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아까 자전거 갖고 뭘 한다고? 고가 자전거? 고장난 차보단 훨씬 낫다. 그래, 내가 먼저 가자고 했다. 내가 먼저. 난 잘 테니까 넌 택시 지나가면 타고 가. 나 깨우지 말고. 정말 수상한데 정말. 아, 지금 노을이 지나 보다. 멋있겠다. 먼지 덕분이야. 역시 티형 남자. 어? 이런 먼지 덕분에 해가 붉게 물드는 거라고. 정말이야? 너도 나름대로 값을 하고 있어. 우리 영화 말이야. 어떻게 해야 인공이 사랑을 느낄까? 육체적 접촉. 뭐? 뭔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둘이 같이 차를 마신단 말이야. 인공이 설탕통을 열 때 다이가 의도적으로 손을 갖다 대는 거야. 설탕 안 넣으세요? 전 그냥 마십니다. 아, 블레. 그 당시 안성기 배우는 커피 CF 정말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멀리 있는 별들은 더 빨리 멀어져서 절대로 따라잡을 순 없다지. 그는 그 별들처럼 더욱더 멀어지고 난 결코 그에게 다가갈 순 없겠지. 둘이 같이 잤어? 또 왜 그래? 웬 금음딸? 안타까운 사랑, 이별 이런 분위기 어울리잖아. 금음딸은 새벽에 떴다 금방 져. 인공이 그때까지 있은 거야? 자, 짜잔. 넌 여자애가 하여간. 자기가 기대했던 인공과 틀려서 다의 실망이 컸겠네. 하긴 뭐 첫눈에 반한다는 게 그게 다 착각이고 환상이란다 얘야. 사랑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오는 거야. 영원할 순 없어. 사람 나름이지. 역시 F형 여자. 미술관으로 찾으러 갔었습니다. 난 다혜 씨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가 깜깜한 건요. 별들이 짝사랑을 해서래요. 그 빛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영상 구도도 당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별로 없는 신선한 구도였죠. 보름달이 떠서 별 보기가 힘들 겁니다. 택시 지나가면 타고 갈게요. 이름이 참 예뻐요. 다혜. 인공도 멋있어요. 인공위성. 그거 알아요? 다혜 씨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누가 그러는데 뭐뭐래요 하지 않고. 그거 아세요? 윤공 씨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춘희입니다. 용건 남겨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희 씨. 야! 야? 야! 너 지금까지 오빠한테 잘도 반말 썼겠다. 뭐? 난 27이야. 그래서? 26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던데.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 어? 그건 만 나이야. 내가 만으로 안 하면 화내거든. 준희 씨, 26번째 생일 축하해. 오빠. 야! 뭐야, 생일 축하로 둘이 영화 보러 간 거야? 역시 자립성 있는 여성이었어요, 춘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니까? 생일 축하 식사까지? 왜 그래? 어? 이게 뭔데? 애기. 우리가 지금 맞게 쓰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해피엔딩이 되는 게 억지스러운 것 아니냐고. 지금부터의 급발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둘이 너무 틀리잖아. 근데 서로 사랑에 빠진다는 게 그게 뭐 어때서? 준희야! 너한테 할 말 있어. 너 나한테 그랬지.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함부로 다시 사랑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이 뭘 알아? 그만둬. 넌 남을 배려해서가 아니야. 단지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일부러 안타까운 짝사랑을 척 즐기고 있어. 액자 속에 그림을 보듯 창밖에 풍경을 보듯. 넌 비겁해. 평생 사랑을 못 해볼 거야 넌.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버릴 수 있는 건 줄은 몰랐어. 준희야, 예쁜 양말, 새 구두, 새 옷 이런 것들보다 더 돋보이는 건 바로 너야. 넌 지금도 부시시한 머리에 맨발로 이걸 보고 있겠지? 이렇게 막 찍어도 심은아 배우님은 빛나네요. 낯선 남자에게 쉽게 방을 빼앗기고 물은 병째로 마시고 밥상 앞에선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너. 너 이춘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꼭 있을 거야. 힘내. 이춘희입니다. 용건 남겨주세요. 준희 씨, 기쁜 소식.
내일 결혼식 그 의원이 출해선대네. 야외 촬영 장소로 곧장 와. 롯데월드 구 10시까지 신부 이름은 유다예고 신랑은 양재수.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맛없어? 아니. 근데 왜 조용해? 괴상한 소리 안 내냐고. 뭐? 아까 전화 왔는데 내일 촬영 있대. 시나리오 내가 내일 내줄게. 시간 되겠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뭐. 갑자기 착한 척은. 떼먹으려 안 가? 응. 내일 촬영 끝나고 과천 안 갈래? 거긴 왜? 어? 그냥 가지 마요 춘희씨 과천. 전데요 오늘 촬영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찍을게요. 지금 출발할 수 있어요. 안성기 배우님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춘희씨?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보게 되겠죠 뭐. 네. 다 썼어. 마지막을 못 쓰겠어. 이번 공문은 포기할래.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야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야 간둘래. 아니야. 뭔데? 너 빨간색도 잘 어울려. 나 지금 공모전에 내려가. 내 나름대로 마지막을 써봤는데. 준이, 너 화낼 거니? 아, 그리고 나 오늘 들어가. 아침에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 열쇠 우편함에 두고 갈게.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어서. 이제 이 영화의 엔딩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연출 정말 좋았고요. 여기는 웬일이야? 미술관 가게? 넌? 나? 동물원. 준이야, 너 시나리오 궁금하지 않니? 어떤데? 당첨되면 읽어봐. 자.
이게 내가 쓴 시나리오의 마지막이야. 마음에 드니? 정말 예쁜 영화지요. 지금까지 미술관 옆 동물원이었습니다.이 영화를 보니 대학 시절 정말 과천에 가서 서울 동물원과 현대미술관을 같이 구경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카프 채널 컨텐츠 200번째, 제 스스로 자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앞에 이었습니다.